지난주 PD수첩에서는 2020 집값에 대하여 3부, 커지는 풍선효과, 불안한 사람들을 방송했습니다. 12.16 대책 이후 발생한 풍선효과와 아파트가 폭등에 따른 젊은 세대의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담고자 했습니다. 이 방송에 말미에 전세로 살고 있는 A씨의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A씨는 인터뷰 촬영 하루 전 8억 원대 25평형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제작진은 A씨가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 이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방송에서는 전세 거주자로 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아파트 계약 부분을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청자분들께 혼란을 주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PD수첩팀은 이 사례에서 드러난 저희들의 부족함을 성찰하고 더욱더 엄정하게 방송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수 한 명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곱 명의 죽음은 진짜 생활의 피고 인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요. 약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앞으로 더 죽어도 지금과 똑같아질 거예요. 서울 시내 한복판 광화문에 시신을 실은 운구차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분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운구차 안에는 고 문중원 기수의 시신이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로 벌써 82일째입니다. 14년 동안 말을 타온 문중원 기수는 40살 젊은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자 두 아이의 아빠인 그가 도대체 왜 이런 모진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운구차는 왜 이렇게 장지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아이들은 아빠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빠 생각 많이 나요? 남편이 잃지 않을 거 알면서 카톡을 보내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 딸 핸드폰을 보다가 아빠 사랑해 하고 보내놨다. 늘 그랬던 것처럼 딸은 아빠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아빠는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더없이 자상했던 사람. 죽기 직전에도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을 챙겼습니다. 전날 크리스마스 선물 애들 거 준비할 때도 얼마나 울면서 준비했을까 싶고 혼자 유서 쓰면서도 얼마나 울었을까. 그렇게 문중원 기수는 유서 세 장을 남긴 채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7번 마 도도한 기수 문중원. 도도한입니다. 7번 9번 도도한과 9번 노멀 클래식 8번 러브레터. 그의 주검이 발견된 곳은 경마공원 내의 기수 숙소. 도대체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문중원 기수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는 유서에서 일부 조교사들의 부당한 지시에 놀아나야 하는 현실을 비관했습니다. 경마의 꽃이라 불리며 경주에 출전하는 사람은 기수지만 기수 위에는 감독 격인 조교사가 있습니다. 조교사는 말을 관리하고 작전 지시도 내립니다. 전직 기수를 만나 문기수가 겪은 부당한 지시가 어떤 것들인지 물었습니다.
말은 이제 각자의 각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습성이라는 게. 그 손에 앞에를 가야 잘 찍는 말이 있고 뒤에 있다가 힘을 아껴서 마지막 이제 4코로 들어서서 마지막 결승주로 이제 한 방에 힘을 쓰는 말이 있고 그런 류의 말이 있는데 작전 지시를 엉뚱하게 내린단 말이에요. 중간에서 갑자기 선행할 수 있는 말을 뒤에 가서 모래를 한번 맞춰보자. 튀는 모래를 맞으면 전의를 상실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질의 말에게 일부러 모래를 맞추라고 지시하는 것은 경기를 포기하란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놓고 등수를 지정하기도 한답니다. 삼척 오지 마라. 뭐 그런 작전식이 제일 많죠. 그러면 저희로서는 솔직히 그 지시가 좀 불편한 거죠. 3등 오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1등 오면 1등 아니면 뭐 4등 내로 와라라는 그런 작전이신데. 1등을 못할 바엔 아예 4등 밖으로 밀려나라는 것. 실제 마지막 결승선을 앞두고 티나게 속도를 줄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등만은 피하라는 이런 지시는 왜 하는 걸까요? 삼척선물 해갖고 올라가버리면 상관도 못 받고 나중에 이제 위에 올라가서 잘 뜨면 상관이 없는데 잘 뜨는 경우가 없거든요. 겨우겨우에서 올라간 말이 상위군 올라가서 이제 기존에 있는 말들이랑 겨울락은 힘들잖아요. 1등급 1800m 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 국산 5등급 1600m 경주, 국산 3등급 1800m 경주. 일반 경주는 말의 실력별로 등급을 나눠 경기를 하는데요. 3등으로 들어올 경우 우승 상금도 적게 받고 다음에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순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경마장을 찾는 일반 팬들은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순위를 조작하는 것은 거액의 배당금이 걸려있는 경마에서 엄연한 불법 행위. 마사회에는 부정행위를 심판해 징계하는 곳이 있는데요. 기수들은 조교사의 부당 지시를 따랐다가 여기에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신 사실이 있으니까 네, 들어가시면 특별한 얘기가 있습니다. 조교수 씨, 빨리 좀 더 빼주던지 해야 돼. 제가 제일 들어갈 때 그 누구는 조교사 시켰습니다 얘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완전 이제 거의 심한 말로 이제 묻힌다고 그러죠. 아예 이제 그냥 그래 버리니까 그냥 내가 그냥 종지 먹고 알지 이런 게 좀 마음에 있어요. 재결팀 심판으로 근무했다는 전직 마사회 직원을 만났습니다. 조교사의 작전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건 알고 계시죠? 들어온다는 거죠. 납득하기 힘든 그런 작전들이 들어온다. 글쎄, 그거를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뭐 저희가 들으면 모르겠는데 두 분만이 하는 얘기를 저희가 뭐 어떻게 알 방법은 없죠. 부당 지시는 기수들 사이의 공공연한 비밀. 기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8%가 부당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기수도 기수 생활 내내 조교사의 부당 지시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10반마 희망 소녀 기수 문중원. 남편한테 그래서 그렇게 하던지 말던지 안 하면 되지라고 하면 다음에 그 조교사가 말을 태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괴로워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14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현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할 말이 있다는 조교사가 있었습니다. 조교사 역시 부당 지시의 피해자라는 것. 조교사는 그러면 너 그럼 조교사는 왜 문중원한테 이런 얘기를 했냐 해봤냐. 뭐 하지마 그런 사람은 뭐 어떻게 할 거야. 또 마주들한테는 말 다 꼬아버리는데. 경마장 옆에는 조교사들의 마굿간 마방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돌보는 말들은 실제 주인들이 따로 있는데요. 마주입니다. 마주는 조교사에게 말 한 필당 매달 약 190만 원의 위탁 관리비를 줍니다. 그 돈으로 조교사는 기수와 말 관리사를 고용합니다. 마주는 언제라도 자신의 말을 빼서 다른 조교사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교사는 마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마주는 조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할까요? 마주가 바꾼 자. 정말 뭐라 해야지 나도 관리비 줄 거 아니야.
한단 말이야. 심지어 조교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아드님 어떻게 할까요? 마주가 하란 말을 결정을 하고 어떤 결정권이 커졌다라는 얘기지. 경마에 베팅하는 일부 마주들이 조교사들에게 부당 지시를 한다는 것. 마주들은 그 경마장 4층 VIP실인가 거기 마주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베팅들을 다 하세요. 경마공원 내에 있다는 마주실. 마주들만 탈 수 있다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바로 마주실이 나옵니다. 널찍한 방에는 마사회의 서비스를 받으며 편하게 경마를 즐기는 마주들이 있었습니다. 경주가 진행되는 내내 마권을 구입하는 창구에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사회는 한 경주당 10만 원으로 베팅 액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곳에선 얼마든지 마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주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어딘가로 전화도 합니다. 마주들끼리 또 모일 수 있어 이렇게. 마주실에 가면 다 와 있어. 이렇게. 어? 만약에 안 와 있어? 그럼 그 마주한테 전화를. 아니 저 김마주님 뭐 여기 이랬었는데 마주님 거 뭐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 마주들의 배팅이 불법은 아니지만 작전 지시를 하고 경주에 개입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상주하는 마주실. 마사회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마사회에서도 가장 큰 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주들이요. 배팅도 많이 해요. 마주들이. 10만 원 선인데 뭐 VIP 룸에서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사고. 인체 역할만 해고 해야 되는. 한 조교사는 마주에게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고 토로합니다. 좀 저기 하면 상당히 말이 좋았어요. 아주 수월하게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잘 타라. 그랬더니 시 마주가 와서 이거를 좀 아껴달라. 그래서 나는 못한다. 자기가 내가 이 마방의 오야 마주인데 오야 마주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그래가지고 말들을 다 뽑아가지고 다른 마방으로 갔어요. 왜 1등을 왔는데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때로는 이런 부당 지시의 불똥이 기수에게 튀기도 합니다. 조교사는 마주한테 1, 2등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수가 이 말을 타서 1, 2등을 못해요. 마주는 배팅도 했는데 여기다가 막혀서 수천만 원씩 배팅을 했는데 그걸 못 들어왔어요, 이 기수가. 그러면 기수는 그 말, 다음부터 이제 거짓말 잘 못 듣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예, 예 많아요. 많아요? 예. 이런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하는 마주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0%가 손실입니다. 그러면은 손실 보면서 마주들이 잘 안 하려고 하죠. 아무리 뭐 맹해고 뭐 하더라 안 하려니까 마주 문호를 넓혔죠. 자꾸 마사회가.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마주도 이제 하나의 부업으로 수익사업으로 지금 보는 관점이 더 많죠. 지금 현재 구조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난 한 해 한국 마사회 전체 매출액은 7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경마공원을 찾은 사람들이 과연 일부 마주와 조교사에 의해 행해지는 부당한 작전 지시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거액의 돈이 오가는 경마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한 경마 시행일 텐데 말이죠. 마사회 측에서는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일이라 못 박았지만 마사회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까도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일부 마주나 조교사의 부당한 작전 지시를 받고도 거부할 힘이 없는 기수들의 처지가 딱합니다. 그런데 문중원 기수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만 지금까지 7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곳이 죽음의 직장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1년 마사회의 지원으로 제작된 영화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 임마!
도박이 없어졌어. 경주마로선 치명적인 장애를 가진 말과 그를 명마로 조련한 조교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경마계의 히딩크로 불리는 조교사 김 씨가 영화 속 실제 인물입니다. 1248승에 빛나는 스타 조교사. 그의 성적은 지금도 독보적입니다. 앞으로도 경마 팬들의 그 인기에 저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조교사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마장의 핵을 끈 사람은 맞아요. 좋은 말들을 어마어마하게 모을 수 있는 능력. 그 좋은 말들의 능력을 끌어올리려면 자원들이 그만큼 풍부해야 되는데 그 풍부한 자원들을 땡겨오게 마주를 섭외할 수 있는 능력. 부산 영남 경마공원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만 직접 경주가 시행되며 조교사 김 씨는 2005년 뒤늦게 출발한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스타입니다. 그 뒷편에서 어마어마한 스타입니다. 영웅을 만드는 거죠. 그가 스타 조교사가 된 데는 마사회의 공이 컸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조교사에게 매년 더 많은 말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는 마법은 성적 잘 난다 해서 뭐 마사회에서 말칸 플러스 해주고 뭐 못 나가는 마방은 말칸을 계속 뺏고 그러니까 잘 나가는 마방은 마음 몇 칸도 있고 너무 많으니까 외부 목장이나 어디 휴양 보내놓은 말도 많고 그렇게 따지면 한 조교사가 100마리 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못 나가는 마방은 16마리, 18마리 이렇게도 있고 근데 이렇게 현재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경쟁을 해서 이 사람이 상위권 마방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조교사 김 씨는 점점 더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부산에서 처음 잘 나가는 마방에서 전체 상금에 30분을 가져왔고요. 그중에서 또 상위 한 7개 마방이 또 그중에 상금을 또 한 70분을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꼴찌부터 한 10개 마방은 어떻게 살아? 뭘 하면 삽니까? 완전히 뭐 그냥 뭐 손가락 빨고 있는 거지. 부경 경마공원에는 30여 명의 조교사가 기수 관리사들과 함께 각자의 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 조교사의 마방이 전체 상금의 약 30%를 가져가면서 나머지 조교사들, 특히 하위권 조교사 마방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말이 좋아서도 잘 뛰는 건지 관리를 잘해서 잘 뛰는 건지 그건 저희들도 깔피를 못 잡겠는데 세계적인 유사한 사례를 보면 부산 경주 상금 30%를 한 조교사가 간다는 건 세계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마사회가 추진한 이른바 선진 경마제도. 경쟁성 상금의 비중을 높여 무조건 우승을 해야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경기력이 좋아지고 이것이 매출로 이어진다는 것이 마사회의 논리. 기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상금 자체도 잘 버는 사람은 잘 많이 갖고 와도 못 버는 사람은 아예 못 벌 수 있는 빈부의 격차 너무 크게 만들어놨어요. 빈부의 격차 차이가.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도 많이 오는 것 같고 이제. 최근 석 달간 상위 10% 기수의 상금은 월 평균 1,860만 원 선. 반면에 하위 10%는 19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전직 기수를 만났습니다. 저 엄청 힘들었거든요. 너무 말 못하니까. 그 후로부터 3년 동안은 제가 쓰리를 떴어요. 쓰리작 떴어요. 아침에 기생을 하고 새벽에 제가 일찍 끝나잖아요. 9시 딱 끝나고 고물상을 했거든요. 동생이랑 같이
공사하고 한 3시 그 정도에 당구장 알바 뛰고 7시에 끝나고 곧 집에 와서 자고 그랬거든요. 애가 3시다 보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리고 열심히 한번 말 타보겠다고 했는데 말은 더 못하지 돈은 못 들어오지 아 안되겠다 진짜 죽고 싶거든요 진짜 경쟁은 붙여야지 싸우고 피트링해서 싸워야지 좋은 말 좋은 실력이 나온다 이게 경마장의 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피트리다 부경 경마공원 개장 이후 무려 4명의 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먼저 먹는 놈, 강한 놈이 이걸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따먹었었어요, 솔직히. 누군가가 죽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약하니까. 너는 도태되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죠. 조교사에게 개별 고용돼 혹사당한 말 관리사들의 자살도 잇따랐습니다. 입사일에 5번의 골절, 한 번의 뇌진탕, 수많은 상처들 교도소에서 사역하는 기분입니다. 아파도 일을 해야 되고 아파도 일을 해야 되고 뼈가 부서져도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잘리니까 눈치 보면서 이제 말 타고 또 나오는 거예요. 아파도 뼈가 부서져도 가기 때문에 건강도 그런 건 얘기해요. 스타 조교사 아래서 일했다는 말 관리사가 쓴 일기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들으면 그렇게 때리고 그래요. 욕도 하고. 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상당히 말이 끓어요. 끈다는 얘기는 빨리 가려고 그래요. 왜 끌려냐고 싸대기를 때리는 거야. 애들 다 나가라고 그러고 이 X 저 X 야 이 X 이런 식으로. 스타 조교사 김 씨의 영광 뒤에는 말 관리사들의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을 견디다 못한 부경 경마공원 말 관리사들이 2017년 장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총 86일 동안 마방을 떠났는데요. 말 관리사들이 평상시에 하던 업무를 상당히 시간을 쪼개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경주는 다 시행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말 관리사들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경마공원의 경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타 조교사와 그를 따르는 일부 관리사들이 도왔기 때문입니다. 파업한다고 다 서울 올라가 있는데 거기는 나와서 했단 말이죠. 경마를 다 돌렸어요. 아니, 너무 잘 나가는데 그런 것까지 마사회가 유도하는 걸 다 해줘. 경마를 계속 돌아가게끔 해. 애도의 기간도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경 경마장에서 추구하는 선진 경마의 우월성을 입증해 보인 것도 스타 조교사였습니다. 서울과의 교류전에서 부경의 말들이 대부분 우승을 차지했고 이 역시 스타 조교사의 말들이었습니다. 대통령배를 차지합니다. 최고의 경주 경주리 이들 두 마리가 강세령의 국산마는 통합 상관마에 빛나는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부경 최우수 조교사는 조교사입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수건 사업이던 해외 대회 입상 역시 스타 조교사가 이뤄냈습니다. 이제 한국 경마가 한국 자체 내에서의 경마뿐 아니고 세계에 진출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고요. 그런데 2018년 부산 강서경찰서에 이 스타 조교사를 고발한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제기된 비리 의혹들 중에는 조교사 김 씨의 과도한 경력금 요구도 있었는데요. 우선 시켜주면 이 관례상 지금까지 마조들은 얼마나 상금을 받으면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투고했다.
관행이라 하면서 거의 뭐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경찰에 진술할 때 아마 이러고 외긴가. 억대의 우승 상금에 걸려있는 대상 경주는 모든 마주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 경주에서 우승을 할 때마다 김 씨가 마주들에게 과도한 격려금을 요구했다는데요. 다음에 또 대상 출전이나 뭐 이런 것도 자기 관리하니까 말을 뭐 잘 관리 안 한다든지 뭐 기술을 다음에 할 때는 뭐 다른 기술을 태워가지고 뭐 흔적이 안 나오도록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마주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에 다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장이라고 봐야 되죠. 대상 경주에 출전시킬 말을 선정하고 우승까지 시킬 수 있는 스타 조교사의 요구를 뿌리치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저 과열되다 보니 큰 상금이 있을 거라면은 조교사가 역으로 마주한테 내가 우승하면 당신은 얼마를 해줄 것인지 구두로 이렇게 어떤 합의를 하는 겁니다. 시키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나는 1억을 줄게. 나는 5천만 원을 줄게. 수사 과정에서 한 마주의 통장 내역이 나왔고 이를 통해 은밀한 거래가 드러났습니다. 제가 통장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 조교사가 상당히 저한테 어필을 많이 했고요.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통장을 그 흔적을 남기는 바람에 현금으로 넣었으면 이런 일을 깜짝같이 내가 아예 안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항의가 빗발치자 마사회가 다른 조교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처장이 가장 세거든요 이미. 처장이 가장 센데 처장이 딱 와가지고는 조교사를 전체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거의 변호사같이 조교사 변호사같이 그 사실 이랬는데 경고로만 끝난다. 그것도 그냥 경고만 아니고 강력 경고로 끝난다. 당시 이 스타 조교사에게는 어떤 징계가 내려졌을까? 조교사 입장에서 자기가 뭐 달라고 본인은 안 달라. 다만 상금을 받았을 때 추가로 경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소비가 막 200, 500을 넘어가면 뭐 2천 이렇게 1억 되면 통영이 좀 2배 되죠. 2배 되죠. 1억이면 굉장히 크죠. 스타 조교사의 폭언에 모멸감을 느낀 여자 기수가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유서엔 조교사 김 씨를 원망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교사가 원인이고 물론 직접적인 죽은 건 아니겠지. 그런데 얘를 박진을 태우고 하면서 말았어. 제일 잘하는 게 품위 유지 손상. 뭐 그런 걸로 해서 다 쳐버리는 동네거든요. 근데 왜 유서에 욕까지 나오면서 하는데 살려주냐,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실제로 마사회법에는 경마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 규정의 근거로 품위 유지 손상을 들고 있습니다. 마술한테 관리를 밀렸어. 내가 1억 2천을 받을 게 있어. 내가 공식적으로 내가 올렸어. 마사에다가 나 1억 2천 받을 거 있다. 근데 내가 갚아야 될 게 5천 있어. 근데 5천 안 갚았다고 이건 품위 손상이 되는 거. 조교사가 조교사 면허체서야. 경마 외권으로 저 같은 경우에 그 공무집행방해로 경마 외권으로 해가지고도 품위 손상으로 저희 정지를 먹었어요. 헌법에서는 제가 혐의 없음으로 나왔어요. 그 재판을 받았는데 혐의 없음. 근데 마사에서는 품위 손상으로 재정에 의해서 저한테 면허 취소를 내린 거거든요. 마주들에게 과도한 격려금을 요구한 것과 기수의 자살 사건에 대해 스타 조교사 김 씨는 어떤 입장일까? 제작진은 수차례 해당 조교사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마사회로부터 그의 입장을 전해들었습니다. 박진이가 하던 말도 뺏기고 또 박진이를 혼내기도 하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박진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건 사실이겠지만 네네. 자기는 그런 걸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아니 돈을 받은 거는 자기도 얘기해요. 얘기하는데 하진 않았다? 자기가 요구하지 않았다. 요구한 게 아니고 그거에 의해서 마주들이 준 거고 그걸 그 돈을 가지고 관리사들 경력금 주고 이렇게 썼다. 그 얘기예요. 거기.
유지 손상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해당 유서에서는 본인을 질책한 사람이 조교사, 선배 기수, 말 관리사라고 되어 있었고 또 경찰에서도 참고사항으로 여러 말 관리자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혐의에 관한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조교사의 품위유지 손상에 아까 말씀하신 게 이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예, 그에 대한 정확한 뭐 근거, 조사 결과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